자, 여기서 먼저 탄 다음에 MK 스타일 퀵플레이를 재즈로 바꿔 내리자마자 캡스락 캡스락. 아, 쉽지 않. 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아아악! 아아악! 사람 살려! 아아악! 이게 뭐야! 아아악! 아아악! 이런 제작! 아아악! 아아악! 이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을 찾아볼 거예요. 인터넷 금융위 서비스 이쪽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스틸트 아파트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단 디자인만 보면은 전부 다 이뻐요. 이 중에서 가장 호화롭고 부지가 이쁜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부터 가볼게요. 525,000달러. 아, 여기구나. 먼저 이 집인데 차고도 있고 2층에다가 뒤쪽에 마당도 있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해볼게요. 자, 310-555-0156. 봤어 봤어 봤어. 들어와도 된대요. 여기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열려 있겠죠? 나 이쪽에 뒤에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뒷문. 그냥 이게 끝이야? 집을 산지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베란다가 무려 2개. 그리고 지붕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굳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로예요. 자, 다음 집 57만 달러짜리. 뭐야, 수영장도 있어? 여기 맞나? 아, 수영장이 있는 집 옆이에요. 아, 여기구나. 여기가 2874번. 여기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베란다 두 개랑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구조. 그 다음엔 여기 60만 달러고요. 아, 설마 여기에는 이 니은자 집이에요? 너무 초라한데 여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여기고요. 2117번 여기 맞지? 2117번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을 근데 남의 집 거라 쓰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가격을 좀 높여봅시다. 비싼데. 그렇다면 80만 달러짜리 집에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뭐야, 수영장 있어? 먼저 이쪽에 입구가 있고 여기는 차, 집 근처에는 식물도 심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고급스러움의 상징.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점프하시면은 전용 수영장.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이즈 꽤나 넓어요. 그리고 뒤쪽 여기도 길 있고 2층도 베란다가 있고 제가 이제부터 지인분의 집에 놀러 갈게요. 띵동. 자, 이곳이 바로 가장 비싼 대저택. 지금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바로 옆에 화초 있고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오마이갓. 먼저 여기 주방 상태를 봐야 돼요. 냉장고 사이즈 엄청 크고요. 옆에 와인 있고 술 한잔 먹어야겠죠? 어우, 색깔이 아주 그냥 물감 같네요. 여기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엄청 많고 깔끔해요. 여기에 창문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막아버리고 싶군요. 그리고 이쪽에 그림 같은 것도 걸려있고 여기는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근데 이 키를 눌러도 앉진 않네요. 아, 이 화로, 이것이 바로 갬성이죠. 여러분들 집에 친구들이 몇 명이 놀러와도 수영이 가능해요. 앉을 자리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밑에 층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 와, 여기 천장 뚫린 거 보세요. 자, 위쪽에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폭포가 흐르는 벽 정말 이뻐요. 그리고 밑에 층이 또 있어?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2층 들어오시면은 와, 2층에 침실이죠. 이 공간 자체가 그냥 전부 잠자는 곳이에요. 경치가 정말로 좋고요. 침대 완벽해.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아마 화장실이겠죠? 아니, 안 들어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밑에 층 내려가 볼게요. 무려 3층 집 구조.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제가 실제로 부자가 된다면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집안에 물 있는 거, 이거. 이쪽에 의자, 여기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습격 계획실, 이거 있어야죠.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낮은 곳에 가볼게요. 2044 여기입니다. 여기 2044. 여기는 일단 집이 굉장히 이뻐요. 제가 뒤쪽에 한번 가볼게요. 수영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소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간 길이 또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일광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데랑 인테리어는 비슷해요. 뭔가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72만 달러, 얘도 가볼게요. 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비싸거든요. 근데 왼쪽이 더 이뻐요. 여러분들 스텔트 아파트 자체가 인테리어를 바꿀 수 없는데 집집마다 색상이 살짝 달라요. 포인트 다르고. 여기도 일단은 수영장이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파라솔이랑 소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도 수영장은 없음. 그 다음에는 75,000달러짜리. 왠지 수영장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역시나 아무것도 없죠. 다음 집 바로 갑니다. 47만 달러짜리 아파트도 있네요. 네, 여기죠. 그냥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수영장 없고 그 다음에 여기 44만 달러, 바로 여기에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여기 이 허름한데 3층짜리 집인데 그냥 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저도 스틸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 무려 80만 달러짜리보다 부지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단점이 있다면은 외부인들이 제 수영장을 몰래 쓴다는 거. 이 수영장 제 거거든요. 집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곳의 이름은 사행맨 에비뉴.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딸려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스틸트 아파트에 비해서 별로예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좁아요. 자, 여러분들 그냥 수영장이나 갑시다. 이 거대한 부지가 전부 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영 드래그레이스 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지. 아, 출발 세트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수영을 해야지. 그냥 뛰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수영장도 있지만 이쪽에 골프장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부터 골프채를 들고 데스크를 채워볼게요. 잔디 나가면 아웃. 골프 스타트. 골프 스타트.
골프사 도망가. 아, 죄송합니다. 도망쳐. 아들 살았죠? 아직 살았어요. 이쪽으로 돌아오시고 점프하시고 살아 살려. 도망쳐. 지금 몇 명 남았죠? 이님 한 명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한 명 남았는데. 야! 이님 1등.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디션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